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관리법 내용 중에서 비용 관리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비 예치금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뭐 인계하기 전까지는 공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때 이제 공용분의 관리와 관련해서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징수되는 비용이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관리비 예치금 징수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즉 분양받은 사람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이제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서 징수하는 게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해서 일단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입주 예정자가 뭐 분양받은 사람이니까 성격은 소유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 예정자 즉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즉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분양 등과 관련해서 뭐 취소 등이 되면 소유권 상실을 하죠. 이때 이제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관리비 예치금을 정산하고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납된 뭐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나 사용료와 관련해서 각각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한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관리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 비용이 이제 관리비고,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부담,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항목, 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항목 총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목 잘 봐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일곱 번째 나와 있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뭐 공용분의 수선하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뭐 보수 용역을 시켰을 때는 용역 금액, 직영했을 때는 자재하고 인건비, 그 다음 냉난방 시설과 관련해서 뭐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뭐 이와 같은 비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항목, 뭐 수선유지비 세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그리고 재난재해 등 예방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이 수선유지비 세부 항목입니다. 수선유지비 세부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징수하는 비용 중에서 관리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그 다음 안전진단 실시비용. 이두 가지는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대상 공동주택에 자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자 이때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실시를 할때 징수를 하는 거고, 안전점검 비용은 관리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유지비 세부 항목에 들어갑니다. 안전점검 실시 자체는 반기마다 자 주기적으로 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 항목에 들어, 관리비 항목, 즉 수선유지비 세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이 이제 납부해야 되는 각종 사용료와 관련해서 뭐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입주자 등을 대신해서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자에게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이 대행 납부 항목에 들어가고 특히 7번째 나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자 이런 부분이 각각 뭐 대행 납부할 수 있는 항목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용료 징수가 나 있습니다. 그 사용료 징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뭐 주민 공동 시설이나 그다음에 인양기 기능인데 인양기는 뭐 가게에 뭐 곤도라 같은 시설이 인양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용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는 이용료와 관련해서 따로 관리 주체가 부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즉 누수가 되는 그런 시설이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에 제공이 될 때는 관리 주체가 직접 보수를 하고 해당되는 입주자 등에게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부과를 할 때는 통합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관리비 항목 중에서 수입 그리고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는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치를 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자 관리비하고 반드시 별도 계좌로 해서 별도 계좌로 해서 예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관리비하고 그다음 장기 수선 충당금 두 가지 예치를 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 자체는 반드시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이외에 입주자 대표의 회장, 뭐 개인 인감과 관련해서 복수로 해가지고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자, 부과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뭐 내역과 관련해서 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정리금 이런 내역과 관련해서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명세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시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뭐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 그리고 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시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잡수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잡수입 범위에는 뭐 재활용품의 매각에 따른 수입 그리고 뭐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 비용을 따로 뭐 징수했을 때 뭐 이와 같은 경우 각각 발생되는 수입을 잡수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잡수입도 관리비하고 이제 함께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수는 뭐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관리비하고 잡수입과 관련해서 공개는
해당 공동주택 관련해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관리인이 있으면 해당되는 관리인에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공개 방법 이 부분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검사 받은 이후, 해당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와 관련해서는, 하자에 따른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책임은, 공급한 사업 주체가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청구. 청구는, 입주자 대표 등이 각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에,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관리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그 같은 관리 주체일 때,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범위.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하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체와 관련해서 구조체에, 구조체의 이제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가 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하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 밖에 이제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이나 심화, 이와 같은 이제 결함이 있으면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와 관련해서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떠 이런 현상이 하자에 들어가고, 그와 같은 이제 하자로 인해서 건물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상, 그리고 기능상, 그리고 미관상,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있으면,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있으면 시설공사별 하자 범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장 초래 관련해서 안전, 기능, 미관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단답 형태에 비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자,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그 다음 시설 공사별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시설 공사별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 2년에 해당되는 거하고 3년, 그 다음 5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관련해서 기산. 자, 언제부터 10년 또는 2년, 이 부분 이제 기산하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산과 관련해서는 전유 부분과 관련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시작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 이제 공용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가 시작하는 기간, 이게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전유부분과 관련된 하자담보 책임 시작 개시는 전유부분과 관련해서 입주자에게 전유부분이 인도가 된 인도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 즉 개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았으면 사용승인일 그 다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 사용승인일 자 여기 날짜부터 각각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 시기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력 구조부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하고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 일단 내력 구조부는 10년 그리고 뭐 시설 공사별과 관련해서는 2년, 3년, 5년 가장 짧은 것 마감 공사와 관련해서는 2년 그리고 시설 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것 3년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 5년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 뭐, 손해배상 책임하고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나인데,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 등을 이제 발생시킨 경우, 이때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뭐 손해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업 주체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규정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자체가 하자로 인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뭐 무너지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기대인데 주로 뭐 무너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간에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의뢰할 수 있는 뭐 기관이나 단체와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건축사 협회입니다. 건축사 협회하고 그다음 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그리고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각각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 진단 의뢰할 수 있는 기관 건축사 협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 즉 건축사 자격이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의뢰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과 관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다른 사업 주체에 의해서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때는 원인 제공자가 각각 이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자 보수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뭐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사업 주체 등에게 뭐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그리고 공용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관리주체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나 있는
대상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등은 담보 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보수 청구하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보수 청구가 있게 되면 사업 주체는 자, 기간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하자 보수 청구 받으면 15일 이내 하자 보수를 하거나 또는 하자 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입주자 대표 등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된 내용대로 하자 보수 이행을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각각 통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 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 날짜 15일,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자 담보 책임 종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2년, 그 다음 3년, 그 다음 5년, 그리고 내력 구조부와 관련해서는 10년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자 만료가 되게 되면 기간 만료되기 전에 사업 주체가 자 입주자 대표 등에게 기간 만료 등과 관련해서 각각 통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또 날짜 30일 전까지는 만료 예정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통지할 때는 하자 보수 청구에 따라서 하자 보수 완료한 내용하고, 그 다음 이제 기간 내 청구, 하자 보수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을 각각 서면으로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입주자 대표인은, 사업 주체로부터 이제 통지를 받으면,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주자에게 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까지 하자 보수 청구하도록 개별 통지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 등이 각각 뭐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통보에 따라 뭐 입주자 대표 등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게 되면 사업 주체는 청구된 내용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지체 없이 보수를 하고, 보수 결과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 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업 주체로부터 조치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 등은 보수 결과 통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 그럼 이때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의 제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자 보수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료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자 보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각각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담보 책임이 종료가 됐다는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종료 확인서 작성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 선언,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 입주자 대표의 회장하고 같이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사용자, 즉, 동별 대표자가 가반수 이상인 경우, 이때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작성한 게 아니고, 이때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하고 각각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할 때, 전유분이냐, 공용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나눠집니다. 그 다음 이제 공용분과 관련해서 뭐 입주자 대표 회장이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때, 이때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의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일단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고, 그리고 단지 안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에게 일단 관련된 내용 개별 통지하고, 그 다음 게시판에 뭐 20일 이상 게시를 하고, 자, 이게 이제 절차가 끝나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어야 각각 뭐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종료 확인과 관련해서 서면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5분의 1 이상이 서면에 의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지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료 관련된 내용, 뭐 이 부분 절차와 관련해서 각종 뭐 기한 뭐 이런 분이 놓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입주자하고 공용 부분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즉 뭐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의, 즉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 대표의 가반수를 차지할 때, 이때는 입주자 5분의 4하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기 따른 절차를 똑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절차 진행을 입주자 대표의 회장에게 각각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치된 금액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하자보수 예치금 되어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체 중에서 국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인 경우, 이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 예치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치 방법하고 예치 명예나인데, 예치는 사용감사 신청할 때 사용감사권자, 자, 명의로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증서나 또는 뭐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에 의해서 각각 예치를 하고, 이때 이제 예치의 명의와 관련해서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해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자, 예치 명의를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각각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게 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예치 명의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예치 명의 또는 뭐 가입과 관련해서 각각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와 관련해서 예치 정서 등을 입주자 대표회한테 인계, 즉 넘겨줍니다. 그리고 인계된 뭐 보정서 등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가까이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 행정 절차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 금액은 주택건설공사 하는 방식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근데 예치 비율은 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비율, 뭐 총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와 같은 각종 이제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 사업비 기준에서 3%,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되어 있는 예치 금액과 관련해서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뭐 직접 하자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는 하자 보수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 허용 안 되고 하자 보수 비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예치되어 있는 예치 기간 또는 보정과 관련해서는 보정서 발급 기간에 하자 보수 보정금과 관련해서 지급, 자, 청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치 기간이나 보정서 발급 기간은 보정금 지급 청구가 있게 되면 지급 청구일로부터 법적으로 30일입니다.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금은 이제 법률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과 관련해서 이 부분 날짜, 지금은 이제 발급 등은 발급 기간 등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기간이 각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기간이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보정을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분쟁조정 신청하게 되면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서 각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즉 30일 이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계좌 이체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계좌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장 인간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직인 복수로 해서 등록한 금융계좌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때는 집합금융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로 해서 각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자, 이때는 사용과 관련해서 뭐 30일 이내 사용 명세를 사업 주체에게 사용 명세를 통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의무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사용 내역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사용 내역, 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받은 자가, 좀 예치기간. 자, 여기서 뭐 예치기간은 주로 현금으로 예치가 된 경우, 이때 이제 예치기간은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을 한 경우, 이때 이제 지급한 달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 지급 내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각각 지급 내용 관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절차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뭐 사용 내역 그리고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는 매년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자보수 청구 서류 보관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행해서 하자보수 청구 등을 한 경우, 이때는 청구 관련된 서류를 관리주체가 각각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자, 현금으로 해서 예치를 시켜 둔 경우, 이때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즉, 2년, 3년, 5년, 10년. 자, 이와 같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일정 비율을 각각 사업 주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2년이란 담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예치된 금액에서 100분의 15, 즉 15%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3년이 경과되면 예치된 금액의 40%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25, 즉25% 반환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가 되면 나머지, 자, 20%를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환 비율 다 합산하게 되면 100%가 되죠. 자, 그래서 현금 예치했을 때 담보 책임 기간 만료에 따라서 각각 반환하는 비율,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환할 때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 금액은 이때는 반환 대상 여기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자,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염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